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18일 금요일이고 연중 28주간이죠. 복음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바리사이들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이 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바리사이의 누룩과 유선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하고 말씀하시죠. 네덜란드의 한 단편 소설에는요, 기분이 좋지 않은 기숙학교에 살았던 소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청년은 다소 고립된 마을에서 왔고, 그는 침묵과 또 절대 침묵 속에서 숲속을 오랫동안 산책하는데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청년은 테이블에서 정말 그 소년이죠. 그 청년 소년은 테이블에서 놀고 있는 태평한 소년들 사이에서 혼란스러운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몰래 또 혼자 울곤 하였습니다. 그의 유일한 위로는 그 기숙사 안에서는 특히 불이 꺼진 상태에서는 침묵 대침묵이니까 대화가 금지되어 있다는 곳이었죠. 그게 위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 소녀는 이 기쁨으로, 그러한 기쁨으로 이 순간을 고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기숙사 안은 완전히 어둡지는 않았지만 한쪽 구석에는 판지로 깎은 커다란 어떤 물체가 있었는데, 그렇죠? 네. 여기서 보게 되면 어떤 그 물체, 그렇죠? 그랬는데, 그 뒤에 작은 전구가 켜져 있었던 거예요. 판자로 깎은 어떤 물체가 있었는데, 그 뒤에는 두 개의 작은 전구가 켜져 있었는데, 마치 그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물체를 가만히 보면 어떤 눈의 모습이었어요. 눈. 그래서, 이 눈은 그 소년을 너무 무서워하게 했고, 그 소년의 기억 속 계속 살아 있었던 거예요.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소년이 학교 조사관이 되어서 왔어요. 실제로 그의 첫 번째 조치는 기숙사에서 그 눈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놀랐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을 거기에 넣은 사람들의 의도는 나쁘지 않은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아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진실을 상기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쉽게 또 잊혀지기도 하죠. 학생들 학교 생활을 바쁘다 보니까. 하느님은 어디에서 당신을 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왜 두려워합니까? 이러한 두려움의 느낌은 무엇일까요? 하느님의 눈이 사랑과 동정의 눈이지, 우리를 감시하는 엄격한 수호자의 눈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가서야 그 청년과 그 학생이었던 사람, 조사관이 되었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었고, 그 이해할 때까지 남아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참좀 약간은 이그 말이 숨겨진 것은 드러날 것이다 하는 말이었는데, 이 학생이었던 그이 조사관이 학생 때 눈은 눈이었는데 좀 겁을 먹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좋은 의도로 했지만 그것이 이제 기억에 남을 만한 거였다고 말을. 그 의도를 발견하는 순간 이해를 할수 있었고 고개를 끄덕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장면들을 보면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이는 말은 지붕 위에서 선포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한 말은 밝은 빛 속에서 들릴 거라는 말이죠. 그게 오늘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로열라의 이냐시오 성인께서는요, 악마를 순진한 소녀를 속이려는 유혹자의 비유를 했어요. 이냐시오 성인은요, 그 소녀에게 많은 것을 말하지만 모든 것이 비밀로 유지가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밖으로 나오면 실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비교라고 하는 것은요, 젊은이들이 자신의 계획, 즉 프로젝트와 또 생각, 아이디어를 신뢰할 수 있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게 공개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권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거 영적 동반에서, 그래서 영적 동반자들은 깊이 있는 이해심과 안정감, 그리고 신뢰를 받게 하는 인품이 중요한 것이죠. 종교생활에서는요, 이런 사람을 영적인 아버지, 영적 동반자라고 부릅니다. 제가 쓴이 영혼 돌봄에서 제1부에 나와 있는 거죠. 우리는 따뜻한 영혼 돌봄이다 하는 거랑 같은 거죠. 우리 모두는 이책 1부에서 영혼 돌봄으로서의 성격과 태도와 자세를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부모로서도 그렇게 만날 수 있고, 또 여러분 직장이라든가 특히 학교에 계신 분들은 더욱더 필요한 부분들이죠. 사제 수도자뿐만 아니라 본당에서 봉사자들은 더 그렇습니다. 영적 아버지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요, 무엇인가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바로 이 보완이 가장 큰 속임수가 될수 있는 거예요. 나 혼자 보완할 수 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그 부분들에서 말하는 것이죠. 지평선이 좁아지면 달 끝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좁아지면. 하지만 반대로 산 정상에서 파노라마를 넓게 관찰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올바른 차원으로 볼 수가 있는, 전체적인 것을 볼수 있는 거죠. 부분적으로 좁혀서 보는 건안 보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파노라마처럼 전체를 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는 영적 아버지, 그런 것들이 넓은 지평선에 포함되는 것을 보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영적 동반자는 넓은 지평선 안에서 그 사람의, 상대방의 이해와 또 받아들임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적 아버지는 신성한 빛으로서 조명된 것처럼 하느님의 빛이 영적 아버지를 통해서, 영적 동반자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홀로 어둠 속에 있지만 자신이 이러한 섭리, 하느님의 섭리, 거대한 모자이크 안에 있는 작은 조각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만이 큰 모자이크 안에서 나의 삶의 의미가 밝혀지는 거예요. No man is island. 사람은 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No man is one piece. 사람은 그냥 한 조각이 아니라는 거죠. 큰 모자이크의 주체라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자리와 소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이 부분에서, 오늘 복음이 이제 12장 7절 그 밑에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지 마라. 참새 다섯 마리가 둔입에 팔리지 않느냐. 그리고 바로 위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여러 부분들에서 7절에서 보게 되면
더구나 하느님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두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그리고 12장 3절에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말은 지붕 위에서 선포될 것이다. 낮에는 뭐죠? 밤에는 쥐가 듣고 낮에는 새가 듣는다고 그랬나요? 그러니까 선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방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말이 지붕 위에 선포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같이 SNS가 발달되고 여러 전세계가 CCTV가 막 우글거리고 하는데 비밀은 없어요. 비밀리에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 사실 허용될까요? 너만 알고 있어 하지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 방에 벌레를 이렇게 놔뒀다면, 심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사생활과 개인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할 거예요. 누군가가 내 말이나 우리의 말을 신문에 실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법정으로 끌고 갈 거예요. 공개적으로 말하면 또 다른 것이죠, 그것은. 최후의 심판에서는요, 우리가 말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한 것까지 모든 것이 공개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있는 그대로 드러날 사람들의 얼굴에 나타난 수치심을 보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 이미지는 진실의 한 조각, 즉 일부만을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일, 선한 생각, 거룩한 행동이 은밀하고 감사하지도 않게 잊혀진 채로 남아 있겠습니까? 그것들은 온 우주, 하늘 앞에 하느님의 빛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억울한 것들이 다 드러날 겁니다, 여러분들. 선한 작은 행위 하나하나가 인정되고 평가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두려워 말고 복음을 선포하여라. 바리사의 노력을 조심하여라.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을 잘 일깨우는 영혼 돌봄과 구독 성교 함께 부탁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